톡! 단기 있는 동작이다 보니까 2두의 힘이 들어. 지금 모르겠어 그냥. 아 끝났어. 얼굴 펴지 말자. 네, 저희는 오늘 일본 릴리즈 이벤트에 와서 첫 번째 날인데요. 그쵸. 첫 번째 날도 운동을 빼놓을 순 없죠. 오늘 어디 운동하실 건가요? 오늘 등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등 가슴이라면서. 등 다 하고 가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하고 가슴을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아, 준비. 제일 힘든 거. 가위를 붙이면서 먼저 하시죠. 가위바위보. 이게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지금 몸이 안 풀렸는데 해보겠습니다. 6, 7, 8, 9, 10. 요새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항상 등 운동할 때 시작을 척걸이로 합니다. 저희는 약간 선피로를 세게 준다는 말인데. 아, 선피로가 뭐죠? 근육의 해당 부위를 먼저 자극을 시켜서 나중에 자극해서 잘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선피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가시죠. 아유, 두 번째 세트부터 10개를 급하겠거든요. 여러분, 이게 풀업 10개가 쉽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음 세트부터 힘들어요. 광배근의 자극. 먼저! 사실 저희가 운동을 제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루아이가 보고 싶다고 많이 말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 날 때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준서가 하는 거 보시죠. 여덟. 아홉. 열. 여러분, 제가 지금 혈액 활동 때보다 7kg가 쪘거든요. 턱걸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자동 중량 턱걸이. 용환 씨. 네? 풀업을 수준급으로 하시던데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저는 풀업을 매니저님께 배웠습니다. 처음 하던 날은 한 개도 못했어요. 제가 이거를 20개까지 찍었었거든요, 한 번. 근데 안 하니까 금방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를. 그리고 계속 개수 채우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세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신경 쓰면서 많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서 씨, 우리 네. 등 넓은 등 한번 보여주세요. 와, 태평양. 내가 또 TV 건 잘해라. 이렇게. 우와. 서서 우와. 오빠,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네. 사람 있어가지고. 38kg로 할게요. 12개만 할게요. 준서 씨가 팔이 되게 길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깁니다, 팔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멋져지고 싶어가지고. 습관이에요, 습관. 안 하면 찝찝해서. 근데 열심히 하고 나면 또 뿌듯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죠. 운동 힘들어. 역시. 가자. 나온다. 두 분 운동하러 오시면 꼭 하는 루틴이 있나요? 얘는 4세트씩 합니다. 12개씩. 근데 힘들면 3개 하고 네. 컨디션 좋은데 이게 네. 그 중성은 약간 마지막 세트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저랑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냥 힘들면 놓거든요. 방금 놓을 뻔했어요. 카메라 켜져 있어도 안 놓은 거. 근데 진짜 되게 잘 나와, 형. 헬스 다큐 같아. 와. 와. 죽겠어요. 방금 놓을 뻔했어요. 라스트.
준비 고! 준서가 그런데 많이 봐주네요. 원래 준서가 저보다 한 15kg씩 더 높여서 하거든요. 아 근데 나도 진짜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 헬스장 에티켓이에요. 제가 또 헬스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 후에 바로 닦아주는 거. 자, 다음 시트 들어오고 건배 하부와 중앙 승모를 당겨주는 거. 자, 30kg 하면 많이 하는 거 보이니? 아, 안 될 것 같아. 25kg를 형이 힘들어하는 거지? 어. 나 잘해? 아니, 안 힘들 것 같아. 약간 그렇게 힘들지 않아. 아, 뭐야. 진짜, 뭐야. 준수씨, 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닌데요? 나 지금 끝까지 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당기는 것보다 이렇게 당기는 게 저는 힘이 더 잘 들어가요. 팔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요? 당기는 동작이다 보니까 이두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끝났어요. 30으로 줘요. 그리고 아홉이거든. 아, 네. 에이트. 좋아. 오. 아, 죽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와. 라스트야? 라스트. 아, 조금만 쉽시다. 두 분 운동하러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오기 때문에 보통 시작하기 전이나 약간 시작하기 전에 할 때는 약간 상쾌하게 시작하는 것 같고 여기 있잖아 동문서답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헬스장에서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거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되죠 뭔지 알죠? 맞아 맞아 우와! 중요한 거 벗기기 하는 마음이죠 그쵸 용왕이 팔 좋은데? 굉장히 용왕이 팔 볼륨감이 준서 씨께서 그러시다니 준서 씨 숫자 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힙 시작 하나 둘 셋 등 쪼아 여덟 아홉 아홉 반 하나 더 라스트 마지막 The end 피니쉬 좋아 시티 드로우까지 끝났습니다 아 오늘 나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끝났어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하다가 숫자 잘못 세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짜증나 그 누구 얘기인가요? 뭐 저랑 같이 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으니까 저는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보다가 아 나 또 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준서 씨는 예. 선호하는 운동이 있나요? 벤치프레스죠. 가슴 운동을 이용해서 바를 밀어내는 운동입니다. 준서 씨는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죠? 네. 가슴이죠. 준서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나요? 끝나고 오늘 유산소를 탈 생각이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1시간 달라 했거든요. 30분만 타고 가겠습니다. 난 실패적이다.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용화씨? 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유산소 뛸 생각이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런 말 있죠 일단 뛰어라 오, 맞나? 누가 한 말인가요? 네. 유튜브 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그대로 열심히 도전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렛츠고! 좀 더! 올려! 아, 죽을 뻔했어요. 들어? 난 못할 것 같은데. 힘들어? 딱히. 자, 혹시 119 부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119라뇨. 한지. 가요. 밀어. 하나. 둘. 셋. 여덟. 두개만 더. 힘줘, 밀어. 아홉. 오.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요. 오. 나이스. 아이고, 터질 뻔했어. 좋아 좋아. 아, 저희는 이렇게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우, 고생했고. 일단 운동 알려주신 네. 우리 매니저 삼아 오치카라 삼아입니다. 오늘은 유산소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겠네. 네. 루아이 분들이 저희 운동하시는 거 운동하는 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또 일본 스케줄 온 김에 준비를 해봤고 이렇게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프로틴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둘, 셋, 열배, 안녕! 운동할 때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몸풀기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끝난 후에도 이제 몸에 긴장을 주는 것, 그리고 긴장됐던 걸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전 운동을 마쳤으니까 스트레칭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과 등을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다 보면 예.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주의 있게 해야 될까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무리하지 않는 거. 루아이 분들이 항상 운동 시작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제가 스쿼트를 많이 해드리는데 맨몸 운동으로 많이 시작하시다가 조금씩 증량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조심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화인데요. 저는 스트레칭을 안 합니다. 빨리 집 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하고 빨리 가요. 지치셨나요? 네. 매번 이렇게 지칠 때까지 운동하시나요? 네. 다음날 스케줄 하는데 지장은 없으실까요? 저는 그런데 항상 한 60%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삶의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부터 지쳐. 네. 거의 그러니까 60%까지 회복되면 다 회복된 거죠. 잠 2시간 자도 저는 풀 회복입니다. 제가 갑자기 약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퇴근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맛있는 거 기다릴 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루아이 만날 때 또 제가 에너지가 그냥 넘치지 않아요. 저는 스트레칭을 잘 안 하지만 꼭 루아이 분들은 스트레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